네, 이제 어그먼트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. 자, 메이저는 1도, 3도, 5도였고 마이너는 1도, 3도 플랫, 5도였고 자, 디미니시는 1도, 3도 플랫, 5도 플랫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어그먼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그먼트의 조건은 1도, 3도, 그다음에 5도가 샵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샵 5라고 하는데 즉 메이저 코드에서 5도만 올려주는 거죠. 그리고 메이저 코드의 조건은 1, 3, 5였는데 5만 변화가 된 거죠. 그래서 메이저 코드를 잡고 1도, 3도, 5도 했으면 5도를 샵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. 특이한 점은 모양이 다 동일해요. 어그먼트 코드는 모양이 다 동일해요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던 게 이렇게 잡았던 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모양이 동일하죠? 이런 식으로 어그먼트 코드는 이제 중심음을 찾아가지고 1번 줄 중심은 이거였죠? 지금 그 다음에 B 플랫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그먼트 모양 하나만 가지고 12키 세 가지 뭐 사실 거의 다 위치가 동일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1번 줄 중심으로 하나, 2번 줄 중심으로 하나, 3번 줄 중심으로 하나 모양이 어쨌든 다 걸려요. 똑같이. 그래서 어그먼트 모양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